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비온지꽤 됐죠, 여러분. 벌써 며칠째인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도 비가 와서 비가 왔는지 며칠 전부터 왔는지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휴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유 있게 오늘 8시 반에 영상을 담습니다. 놀래서 옆집이가 깨워요, 출근하라고. 그런데 출근은 오늘 휴무를 냈습니다. 하루 휴무 날짜가 남아서 하루 쉬고 이제 또 내일 일을 하러 나가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일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고 어제는 가랑비가 살포시 내려서 계속 하우스를 덮어놓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워낙 이제 봄부터 나와 있고, 덮어놔도 이제 워낙 뭐, 안에서도 거리대 적응이 되고, 또 여기 거리대가요, 구멍이 뚫려있어서 통풍이 잘 됩니다. 비맞은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크게 이상이 없는데, 계속 여기 거리대에서 적응하지 못한 다육들, 그런 다육들은 조금씩 또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했던 다육들은 아이들이 조금 몸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예, 요 아이는 이제 저세 번째 거리대에 있었던 마케베니아 금이거든요. 꽃대도 그 사이에 올렸어요, 여러분. 한 며칠 안 봤다고. 그래서 요 아이는 떼서 꽂이하면 참 좋겠지, 여러분. 꽃도 이렇게 올리고, 뭐 하나는 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아이들이 많이 컸죠, 여러분. 요 아이가 맨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화상도 입었죠, 올 여름에. 요런 입을 다 떼어주면, 그래서 그런지,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지요, 이 밑에서 이 아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일부러 햇빛을 많이 보라고 햇빛 쪽으로 좀 돌려놓고, 요 입도 하엽 밑에 있는 것도 제거해주고 그랬더니 조금 더 자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햇빛을 좀 같이 흐리더라도 낮에는 해가 떠 있는 상태죠. 이제 흐려서 구름 때문에 가리고 비 와서 안 보이고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지 거리대는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성장도 하고. 안에 있는 다육은 뭐 웃자라고 또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마케베니아 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가 저 있긴 합니다. 거리대가 좀 풍성하면 좋은데, 어제 그 옥상 다육을 보니까요, 엄청 풍성하고 자구방식도 굉장히 잘하던데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대는. 자리를 되도록이면 옮기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자구방식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이제 햇빛 일조량도 부족하고, 남서양 베란다인데 또 남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은 또한 3시간 정도, 12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만 들어오는 상황인데, 또 햇빛이 이제 흐리고 비 오고 이러니까 또 아예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래도 아이들이 유주만 하는 것도 좀 기특하고 대견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한세 번째 거리대 보여드릴까요? 로즈건의 레드입니다. 이 아이도 그래도 제가 풀분해 심어서요, 하도 좀 상황, 아마 이 아이도 안 했었으면 엄청난 우쭈람을 보였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 몸살하는 아이 많고, 아주 그 모양이 제멋대로인 다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겨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슈퍼클론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자구도 올라오고 건강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저 일본 거리대 있을 때보다 더난것 같아요. 그리고 요 누브라도 이제 요 아이도 자주색으로 굉장히 예쁠 텐데요. 어떤 색깔을 얼마나 보여줄지 가을에.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요, 잘때 썰렁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자야 됩니다. 참 간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폭염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게뭐 불과 지난주였는데, 이제는 썰렁해요. 잠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립스틱도 꽤 예뻐졌죠, 여러분. 색감이 들었습니다. 초록둥이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면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SB 창이죠. 요 아이도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창 중에서 일부는 좀 빼놔야 될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에보니도 살짝 물이 들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플로리디티는 얼굴을 좀 줄였어요, 여러분. 그래도 거리대 있으면 여러분, 안마 흐리고 어쨌든 간에 안에 있는 것보다는 웃자름이 덜하고 수영도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흐려도 뭐 해가 지금 숨어있는 상태니까 또 그것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낮이 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살로, 살로도 지난번 비 맞고 통통하고 예뻐졌습니다. 요 옆에 이제 입은 떨구고 또 수영도 예쁘게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냥 보기 싫어도
이제 자라면 나중에 잘 소멸되도록 그래서 대칭을 잘 이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에 거의 올라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러블리 로즈도 하우스 안에 계속 숨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그래도 이왕 러블리 로즈가 근사하지 여러분. 유아이들이 다져주면 굉장히 예쁠 텐데요, 그죠? 이렇게 왕 러블리 로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여기 살구 미인금도 요즘은 금이죠, 여러분. 마케비니아 금도 요 살구 미인금처럼 이런 식으로 성장을 좀 해야 예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르제는 뭐 화상도 있고 그런데 그냥 놔둬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화상 입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놔두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몰게인, 지난번에 제가 적심했던 건데 상담부에 있던 아이가 요아이도 한번 굉장히 예쁘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놔봤고요. 저쪽에 아톰스타도 구석에 있습니다. 좋아이도 있고요. 좋아이는 여러분 머니메이커 금이죠. 저쪽에는 양진도 있고요. 저 뒤에는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 거리들도 조금 뭐올 여름은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워낙 뭐그 습하고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이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가 뭐이 정도 유지되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 아이가요 줄리아나거든요. 난가세에 놨더니 아주 웃자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제 베란다에서 보는 거예요. 형편없이 초록둥이죠, 여러분. 온도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하고 뭐 여기 아마빌레 이런 아이는 뭐 입도 떨구고 엉망이죠. 굉장히 오래된 다육인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줄리아나도 이 이런 아이, 특히 이제 목대를 형성하는 아이는 안에 있으면 100% 이렇게 햇빛을 쫓아서 이렇게 목을 쭉 뺍니다. 그래서 뭐 밑에 그래서 잘라놨는데 적심했었는데 또 이제 이 아이도 적심을 해서 놔야 되나요? 상황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햇빛이 없고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진짜 힘겹습니다, 여러분. 예, 서브림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 생기가 좀 덜합니다. 확실히 거리대에 비가 오든들 와도 비가 와도 거리대에 있을 때하고 얼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온 이후로 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죠. 아이가 태풍 이후에 여기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웃자람이 좀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클라라. 클라라는 그래도 그나마 문 열어놓고 하니까 여기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통풍이 좀 있는 자리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실내기 위입니다. 여기도 며칠 동안 내내 비닐을 덮고 있었더니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또 이제 봄부터 적응했다고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르 파티죠, 여러분. 아무르 파티도 그래도 이 아이는요 크게 웃자람을 보이지 않고 좋아요. 거리대에 이제 그래도 자주 빼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뭐비 맞은 자국이 있어서 지저분하고 위에서 모두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뭐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샹그릴라 한번 봐 보실까요? 요 샹그릴라는 여러분 여기 웃자람이 좀 있어 보이죠? 여기 적심한 자국도 있고 제가 그 적심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폭염이 지속될 때 보기 싫어도 좀 참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좀 지나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때 해야지 폭염 때 특히 이제 여름에 하다 보면 뭐 문제는 없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햇빛을 내놓을 수 없죠. 지나치게 또요 자고 올라오는데 상처 나면 또 무름도 올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웃자람이 또 보이죠. 그럼 또 상처를 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샹그릴라 보여드리고요. 요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긴 하는데 계절에 한번 폭염에도 해보고 가을에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골드 마리아 철하거든요, 여러분. 골드 마리아 철하도 워낙 이 아이가 뭐다 분리된 아이였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잘 버티고 있었어요, 여름에. 여기는 포토시나죠, 여러분. 포토시나고 마커스입니다. 아유, 마커스도 제가 저 아이를 분갈이 안 했으면 굉장히 예뻤을 텐데 봄에 분갈이해서 이렇게 웃자라고 안으로 들여서 엉망이 된 수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분갈이를 그냥 조금 참았다가 그냥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
피어리스는 여기 까맣게 이렇게 뭐가, 아, 곰팡이가 참, 이 피어리스가 해마다 제가 꽤 오래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 균에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곰팡이 균에 약해서 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얘도 오늘 2차 방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꼬목꼬목하게 올라오는 게 아주 예민도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비추해요, 여러분. 요즘 안 나올 거예요, 잘. 새로운 다육이 많으니까. 그리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밑에 하얗도 많이 만들고, 흥겹게 흥겹게 여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거 별로 재미를 좀못 보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루비도나 빨갛게 이제, 저희도 우스제비 있었죠, 여름에. 그리고 아르케인도 밑에 여기 여러분 좀 무르기도 하고 해서 하엽이 많이 망가졌죠. 안 했을 때보다 그냥 놔둘 걸. 계속 지속적으로 좀 물을 좀 주지 말고 버티고 이럴 걸. 제가 그 폭염 지나고 조금 욕심을 내서 물을 주고 그랬더니 하엽들이 좀 많이 밑에 이제 그 투명해지고 이래서 좀 힘겨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줄리아라는 다육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줄리아라는 다육이 이렇습니다. 큐브에 심어놨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멀대처럼 이렇게 키만 키웁니다. 그래서 비 맞추려고 했더니 또 어제 비가 안 오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까지 비 소식은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소강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통풍은 잘 되고, 그나마 이제 온도가 높지 않아서 참 다행인 시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아이도 이제 물 들면 예쁘겠죠, 여러분?